안녕하세요. 산골전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원주택 단지에 농막이 하나가 저렴한 게 나왔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농막에서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죠. 자, 농막인데 오늘은 땅은 134평이에요. 130평 정도 되고 해발은 400고지 정도 되는 거고요. 옆에 이렇게 산이 다 받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별로 안 지셨네요. 농사를 별로 안 지셨고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집 짓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농막을 지은 것 같습니다. 농막을 지었고요. 지금 전경은 이렇고요. 한번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까지고요. 데크가 있고 물론 데크는 약간 불법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혜를 꾸 해결을 하면 방법은 있겠죠. 자, 여기는 원두막도 하나 있고요. 원두막도 하나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에 내려다보는 전경은 정말 이렇고요. 좋죠.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고 주말주택으로 잠깐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곳 강원도에서는 감이 되질 않습니다. 감이 되질 않는데 감을 이렇게 갖다가 정스럽게 달아놨네요. 여기는 원두막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막으로. 자, 농막입니다. 통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잘 되어 있습니다. 농막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고요. 자, 여기는 주방이고요. 주방이고.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요. 자, 2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평짜리 농막인데 9평이 되겠네요. 자, 여기입니다. 훌륭한 방이 또 나오죠. 훌륭한 방이 나오고요. 2층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자, 간단히 보셨죠? 농막이 6평짜리인데 9평형입니다. 9평형, 다락이 있으니까. 다락이 있으니까 9평형이고, 자, 이거는 농막은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곳은, 횡성군 우천면입니다. 우천면이고요. 이 밑에는 회다지 축제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곳의 교통 상황은요, 새마을IC나 횡성IC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한 15분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들어오겠죠. 자, 그런 곳이고, 정말 쾌적한, 해발 한 400m 정도 되어 있고요. 400m 정도 되어 있고요. 땅은 한 130여 평 되고요. 130여 평 되는데, 자, 오늘의 매가는요, 9천만 원입니다. 오늘의 매가는 9천만 원이니까, 이 물건에 가볍게 주말주택으로 쓰실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구독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거라 제 경험을 최대한대로 살려서 부동산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러시면 아마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말 한마디면 그런 대로 굉장히 최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